우한 사태를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는 한국의 고정관념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0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109번째 시간,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계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우한에서 발발된 이 사태로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컸고요. 아, 그럼요. 최근에 다시 또 뭐 주식시장에서는 금방 반등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힘이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 우리 장.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반등인지 아니면 뭔가 더 심각한 함정이 또 있는 것인지 등등 해서 저희가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아,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분. 사실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 그렇죠. 조금 얄밉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의도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인재를 다 빨아들이는 신한 금융투자에서도 가장 빛나는 분입니다. 우리 박석중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이번 그 사태에 영향을 어떻게 뭐 총평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죠? 이런 일이 있을 줄.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여기까지만 뭐,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조금 진지해 보도록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애널리스트가 예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청취자 입장에서도 뭐 주의 깊게 들어서 행동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단할 수 있는 리스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 국면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베팅을 할 수 없다면 최적의 대응은 이 배분에 대한 관점의 대응이거든요. 네. 그게 이 캐시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혹은 이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질 때 혹은 낮아질 때를 동반적으로 감안해서 적정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내에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만나봤던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PB 팀장님들에 대한 이 자그마한 중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시장이 저점을 잡은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미국 증시가 의미 있던 반등을 했고 나스닥은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렇죠. 또다시 주도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올라왔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한국의 코스피도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니 조정 좀 받았으니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염자는 줄 거고 사망자는 옛날보다 높지 않아, 뭐 이런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삐딱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로 봐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PPT 장수를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3페이지부터 보시면, 네. 이 1990년도 인도 페스트부터 시작해서 우한 폐렴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을 3% 이상 흔들었던 전염병 이슈들을 놓고 왔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죠. 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이슈들은 결국은 길면 3개월, 짧게면 1개월 정도의 주가 조정의 동인이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는 팔자리가 아니라 살자리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와 과거의 사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그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났던 국가와 주변국의 영향들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동반적으로 살펴보려면 좀 입체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국가 중심에서 이게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주변국과 같은 우리가 밸류체인이라 그러죠. 얘가 제조를 하면 얘가 공급을 하고 얘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도 내에서 역할이 다 다른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스 때랑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스 때의 그림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네. 이번 이슈에서 글로벌 경기가 어떻다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다음 장이 뭐냐면 좌측이 파란색 선이 글로벌 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글로벌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벤치마크로 99%로 MSCI 월드 E인덱스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회색 선은 뭐냐면 이 글로벌 주가지수의 편입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의 반등을 보시면 이익은 정체죠. 오히려 줄고 있는 모습도 좀 있네요. 이익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흔히 주식시장 용어로 아웃퍼폼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동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하상이죠. 하상으로, 예. 손바닥으로, 예. 설명드려도, 예. 되겠죠. 예.
제가 이 무역 분쟁 해소가 큰 동인이 될 수 있는 캡이 제한적인 이유를 손바닥으로 설명드렸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만 하는 착각이 있어요. 무역 분쟁이 주가에 불편했다라는 거죠. 예.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뭐 대한민국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무역 분쟁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4페이지 당연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예, 예. 4페이지 차트를 다시 보시면 무역 분쟁이 심화된 지난 20개월 동안 글로벌 주가 지수가 빠졌나요? 아니죠. 주가의 저점을 확인하고 글로벌 주가 지수는 역대 신고가를 높여가는 상한가의 랠리를 보였던 거죠. 예. 그러면 무역 분쟁은 주가의 변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글로벌리, 적어도 글로벌리.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분쟁이 심화돼서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하죠. 보험성 인하라고 이야기하는 통화 약정이 진행된 거죠. 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기관의 어떤 의사보다는 시장이 여기에 갖는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그러면 무역 분쟁과 통화 정책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주가의 변수는 뭐였나요? 무역 분쟁이 아니라 돈이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근데 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우한 폐렴이 나타나기 전까지 네. 무역 분쟁은 20개월의 합의를 거쳐서 1차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돌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통화 정책 기대감은 훼손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다시 뭐 오르는 현상이 거다. 나타났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페드가 이 상황에서 단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혹은 유동성 쇼티지 때문에 돈을 풀어버린 거죠. 이른바 레포 시장이 개입하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위를 향하게 된 거죠. 주가가 오버슈팅할 수 있는 동인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가능성 되게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주가는 선행지표니까 선 반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통화정책과 경기가 좋아지고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걸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럼 4페이지를 다시 한번 우측으로 보시면요. 네. 얼만큼 반영했는지 기업 가치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네. 글로벌, 미국, 유로존, 한국, 신흥까지 다 그려놓은 거예요. 점선이 뭐냐면 표준편차 마이너스 플러스 1을 적어놓은 건데 이 플러스 1을 위에 있거나 근처에 가 있으면 과거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과열 구간 혹은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나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이런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들이 지난 2, 30년간의 이 메르스나 뭐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랑은 조금 다르다는 저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도 한번 봐주시면 요것만 차트를 보고 좀 갈 텐데 네. 지금 가장 많이 보시는 차트를 5페이지 제가 3개나 그려왔는데요. 확진자랑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우측의 차트를 보는데 사스 대비해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많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폐렴의 사망률은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스는 완전 상황이 달라요.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 뭐 2001년, 2002년에 주식시장 참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도 학생이었는데 이 장을 못 봤지만 중국에서 녹을 먹는 일을 했던 뭐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중국 정부가 정말 심하게 은폐를 했던 시기거든요. 아.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대학병원 병원 의사가 양심 고백하고 그게 일파만파 커져서 맞아요. 후진타오가 후진타오 주석이었죠 그때. 이걸 이제 논의해가지고 다시 오픈시켜서 갔던 거라서 숫자가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커브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그 커브의 기울기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속도는 조금 가파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때보다는 의학기술이나 이 서비스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통제가 높기 때문에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림이죠. 사망률이 10%인데 중국 내부 사망률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10%가 뭐냐면 홍콩이나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 났던 사망자 수에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별로 참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 근데 10%라는 게 무슨 사망? 사스? 네, 사스가. 아, 그때 사망률. 네, 그때는 이제 홍콩이 오히려 사망률이 훨씬 그렇죠.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6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자칫 이제 지금 전 세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게 늘어나고 사망률이 높아지면 과거 사례처럼 살기에 팔기에 대한 걸 놓쳐버리고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네. 건데 저는 우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6페이지의 가운데랑 우측에 저는 이걸 더 유심히 보거든요. 신규 의심 환자나 신규 확진인데 당연히 신규 의심이나 그리고 이제 잠재 의심 환자들의 이 실질적인 신규 확진자들보다 선행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 데이터들이 먼저 조금 꺾이고 있는 물론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꺾이고 있는 지표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고 우측에 있는 파란색 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치유자와 사망자의 레이쇼거든요. 비율을 보는 건데 이번에는 치유자에 대한 레이쇼가 급격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때는 이게 완전 아래로 바닥을 치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살 기회로 보는 것 정도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스 때는 중국이 인당 소득이 1000불 조금 넘었거든요. 뭐 1500불 요 언더였어요. IMF랑 월드뱅크랑 중국 내부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1200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숫자가 다르지만 12000불에서 13000불 정도 수준이잖아요. 중국 경제가 인당 소득 10배 정도 늘었고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커버린 거죠. 경제 규모 전체에서도 그리고 출국사 입국자 수 전체에서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이때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 통제를 하면 주변국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글로벌에서 가장 의미 있는 IT 서플라이 체인의 수요와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전반적으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시면 네. 일단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네. 저는 2차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2차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면 자 7페이지 이게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가운데 마치 분포도와 산포도 같은 것들이 전 세계의 사스의 일간 확진자예요. 제가 화살표를 두 개 그렸죠. 1차 감염자들이 무방위 상태에서 확산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감염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번 꺾였다가 다시 늘어나네요. 그렇죠. 이때 글로벌 주식 시장이나 한국이나 중국도 전마다의 이유로 다른 느낌을 가지만 한국은 2차 감염자가 확산됐을 때 오히려 더 주가의 하방이 컸었죠. 카드 사태 내에서 사드를 맞았어야 됐으니까요. 중국도 부양책의 깊이가 있지만 어차피 2차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구간에서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2차 확진에 대한 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좀 열어보자라는 거예요. 시장이 다 이렇게 보면 전 주가는 이렇게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춘절이 껴있죠. 그리고 중국이 뭐 저도 지금 길가 돌아다니다 이 중국인들이 예전보다 춘절 전후로 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글로벌리 확산 속도나 춘절이라는 큰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있다가 나가면서 2차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구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뭐 이 그림 보이겠죠? 확진자는 이런 분포도를 보이면 네. 주가는 당연히 이런 역축을 보이겠죠. 근데 이런 분포도가 아니라 이런 분포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자형? 예달할 네. 순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M자형인데 후반부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자. 확진자 수를 1위 1위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주가가 기술적인 리바운드를 하면 또다시 기술적인 이 하락을 겪을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시나리오가 더 맞는다면 2차 확진자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경제 데이터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ISM 데이터가 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ISM 데이터라고 하면 미국의 제조업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이게 심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이제 1월 거잖아요. 1월부터 1월 31일까지 데이터가 아니에요. 대부분 20일 전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1월 초부터 20일까지는 뭘 반영했겠습니까? 무한 사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중국 미국 그렇죠. 무역 분쟁 해소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데이터가 이 데이터보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중국의 PMI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서베이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를 1월 데이터를 보고 가지긴 좀 힘들다는 거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유의미하게 보는 건 미국의 제조업의 CEO들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경기에 대한 판단. 네, 이런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들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언제부터 안 좋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시장은 자산 가격이나 유동성 랠리들로 보는데 사실 유동성과 상관없는 상관이 없다라고는 일축할 수는 없지만 네. 거의 상관이 없는 실물 경기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참여자들은 좀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매 담당자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 윗선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영을 더 확장을 할 거냐 그리고 내년 경기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CEO한테 나오는 서베이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왔으니까 7페이지 우주 차트 하나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랑 완전히 다른 거 차트 하나요. 외국인 3개월 누적 순매수 어디냐면요. A주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중국 시장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춘절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건데 이거 시계열이 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연간이죠 이게 16, 네. 17, 18이라는 게 누적이래 누적. 네, 2016, 17인데 이게 이제 좀 잘게 그려서 잘 안 보이는데 춘절 때는 중국이 문을 닫았죠. 네. 네. 그리고 어제, 그제,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인이 갖다 팔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은 지금 중국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넌센스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유는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심에 떨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보는 투자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갖는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수급의 플로우로 보면 여전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경기랑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가가 반등했던 동인은 8페이지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날 절 찜찜하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S&P 500 상해 종합 뭐 지금 오늘 올라온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S&P 500은 신고가 근처로 갔고 나스닥은 신고가 돌파했고 주식 좋아요. 그 한국도 힘들 것 같은데 나름의 반등은 해요. 물론 올라오고 끝에 힘이 계속 빠지는 전형적인 기분 나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S&P 500의 이익도 이게 4분기거든요. 작년 4분기 이익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나왔더니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이걸 끌고 갔던 애들이 누구냐면 IT 이익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시장의 서베이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땠냐 이런 데이터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찝찝하게 보고 있는지 꼭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익은 페이크가 있어요. 무슨 페이크가 있냐면 EPS잖아요. 이익은 순이익은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매출 증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까 이제 기자님이랑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을 좋게 보냐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대선 맞으면서 반독재법에 대한 각가지 규제들을 반독점? 네, 반독재법에 대한 규제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이 지금 뭘 하냐면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EPS랑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거든요. 비용을 왜 줄이냐면 얘들이 반독점법에 대한 부분이나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서 M&A를 하거나 자기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은행주들 이익 좋아요. 미국의 대형 IB들. 근데 이익 서프라이즈가 다 뭐냐면 비이자 수익이에요. 그게 뭐죠?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이 이 작년 3분기에 4분기에 그렇게 그 아래로 시장이 강하게 나오면서 나왔던 사실상 일회성 요인들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반대인 구간에서 다시 금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이익은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으나 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정말 탄탄해라는 이야기를 100%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말고요. 나머지 자산들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9페이지에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인데 오늘은 거의 자료 들고 PT하는 기분이에요. 아, 이거 좋아요. 갑자기 저 기관 투자가 된 느낌인데.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요. 세계에서 유명한 석학들이 올해 전 세계에서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뭐냐면 발생 가능성이 우측으로 갈수록 되게 높은 거고 낮은 거예요. 아, 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 세로축은 뭐냐면 예상되는 경제와 실물 경제 충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전염병을 하나 동그라미를 쳐놨죠. 발생 가능성 상당히 낮고. 네. 그지만 영향은 높고. 네. 전염병은 영향은 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낮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저희는 과거에 없는 경험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 금리나 원자재를 한번 보세요. 지금 금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죠.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경기 침체를 반영할 정도의 수준까지 움직였다는 거고 주가는 실물 경제 선행지표잖아. 그러면 원유와 구리 가격이 리바운드가 못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지금 글로벌 모든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금값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금값은 오버슈팅한 상태를 유지해 있는 구간에서 실물 수요를 대변하는 원자재와 구리 가격은 아직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반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 이제 경제에 미치는 여파들을 확인하는 구간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연출될 텐데 주가에 대한 오버슈팅에서는 따라갈 때는 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하나 예단할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신한금융투 PB팀장님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지금의 장에서는 적절한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림이다. 그리고 올라오는 장에서 베타를 즐길려면 저는 기술적 분석은 잘 모르는데 지금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마지막 단계거든요. 마지막 단계가 항상 주도주가 올라가요. 지금 전형적인 그 단계인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자면 근데 저는 주도주에 올라타는 그림을 가져가되 이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낮게 가져가는 트레이딩 전략이 맞는 것 같고 그건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즐겨야 된다면 너무 오랜 시각을 가져가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간다면 저희는 지난달 포트에까지 미국 국채 금리를 넣어놨었거든요. 이번에 너무 오버슈팅해서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잠깐 빼놨는데 저희는 금과 미국 채 금리 같은 것들을 여전히 배당주랑 같이 박아놓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테크 주식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빠질 거라고 하는 예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대표적인 게 원유값, 구리값, 뭐 채권 금리 내려가는 부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항상 동상이몽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주가 올라갈 때도 계속 이 모양 아니었어요? 최근 가까운 시 몇 년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나쁜 신호로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건 맞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지? 했을 때 그 판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 네. 그냥 그래서 그냥 사진을 지금 이렇게 탁 가족 사진을 찍어보면 아빠는 웃고 있는데 엄마와 동생은 지금 어떤 표정이다. 그래서 이 집안이 화목하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글로벌 포트 얘기를 사실 작년 우리 그 세종대학교 강연에서도 했고 네. 그리고 작년 말에 이 신강께 나오셔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자. 근데 저를 포함한 우리 청취자님 싹 다 까먹은 것 같아. 네. 네? 그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해주시고 아직까지도 그게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중국 사라고 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냥 기억하는 건 G2가 좋다. G2가 좋다. 그게 나 확연히 이제 기억이 난단 말이죠. 네. 주변 주보다 G2 오히려 미국과 중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문의가 이렇게 많다면서 아직도. 이게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 3프로님들마저도 이제 저의 본연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보다는 이제 다들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내용을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가 유별나게 타사 대비해서 해외 주식 관련한 부분에서 개별 종목을 밀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맞아요. 어떤 대안의 관점에서 한국 투자의 대안의 관점에서 해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플랜 24. 너무 플랜 예스. 플랜 예스. 네. 자명한 글이잖아요. 이 한국의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는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일 거고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세계 경쟁률을 하회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떤지를 우리가 몸소 느꼈는데 앞으로 7년 동안은 글로벌 미국 금리보다도 더 낮아지는 상황이 더 유지될 거고
그 내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또 7년 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텐데 이런 저성장 저금리의 국가에서 부동산의 자산을 7, 80% 몰빵해서 저금리 저성장의 환경을 자국의 통화로 이겨냈던 국가가 선진국에서 있냐고요. 없죠. 절대. 그래서 그 모든 국가들의 답은 자국의 통화가 아닌 외화 통화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통한 배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증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을 찍어서 이 주식을 밀고 그래서 이제 세일즈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배분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낼 수 있는 증권사의 고객층이 훨씬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건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하시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강조드렸던 건 작년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성장이 희소해지니까 성장 나오는 산업으로 돈이 다 갈 거다. 그래서 테크 주식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작년 뷰였고요. 그렇죠. 네, 올해는 11페이지 좌측의 장기적인 그림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드린 거예요. 전통 경제 사이클이 변하고 저금리 환경이 온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유동성이 창출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민간이 투자를 늘리고 과잉을 만드는 구간이 아니라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정부가 미친 듯이 채권을 찍었고 그걸 중앙은행이 미친 듯이 매입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초저금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과거에 민간이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올라와서 과잉이 만들어지면 금리가 올라오면 소위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 금리가 올라오면 전 구조적으로 취약한 선진국이나 신흥국은 지금 그런 애들이 이미 작년부터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무너진다? 정부가 무너지는 거겠죠. 근데 선진국이 이 통화 정책을 포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못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럼 일본, 유럽 망하면 되는 그럼 글로벌이 경험해본 적 없는 리스크를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금리가 올라올 수 있는 상당히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금리 환경과 저성장 환경 제가 위를 막아놓는 건데요. 경제 밑도 막아놓을 겁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단기 내는 미국은 아직도 수단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뒤로 하고요. 실물 경기에서 본다면 경제의 주체는 민간에서 정부로 왔고 경제의 사이클은 이런 궤적을 보였다면 진폭은 아주 좁아지는 사이클 내에서 저금리 환경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채를 이렇게 찍었는데 일본, 유럽,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금융의 비용은 옛날보다 높지 않잖아요. 거의 뭐 네. 이자가 없는 부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현대 앞에 이론까지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환경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그 환경은 자산시장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격은 분명히 버블일지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기술적인 부담감이나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구간에 전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요거 여기에 이제 전염병을 넣었으면 참 좋았는데 정치, 사회, 계층 간의 불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것들이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새로운 지정학적인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변동성은 계속 커질 테고 시장은 이건 프라이싱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밸류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과거 한 번도 경험해본지 못했던 유동성과 가치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 내에서도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경제는 지난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다섯 가지는 순환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저는 절대 안 변할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순환적으로 올라오는 장에서는 뭐 신흥국 경기 민감시원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신흥국 중에서 테크 주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테크 빅사이클이라는 보고서를 썼었는데 그때 한번 왔었어야 됐는데 보통 제가 잘 맞출 때는 외부 활동이 적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을 봤었던 거고 이제 그 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데가 이제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이 세 가지 테마들이죠. 대체 자산과 네. 재평가 가능 자산과 희소한 성장이 나오는 것들인데 오늘은 제가 네 가지의 박스를 추가적으로 쳐왔어요. 여기 보시면
금과 재평가 가는 국가와 테크와 중국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왔잖아요. 네. 저는 금이 아직도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는 고액 자산가 분들은 만나러 갑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저희 회사에 돈이 되는 투자분이기 때문이에요. 해외 주식을 누가 가장 관심 있을 것 같으세요? 해외 주식이요? 네. 아, 혹은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요. 50, 60대의 고액 자산가 분들이 훨씬 더 관심 많으세요. 왜요? 왜 관심 많으세요? 근거 없지만 근거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분들은 머리와 사고와 난리지로 돈을 벌지 않으세요. 감으로 가시는구나. 코로 벌죠. 냄새로. 돈 냄새와 그리고 기동량으로 버는 겁니다. 고액 자산가 분들은 이런 정보를 대하거나 주위에서 이런 자산을 배분해서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한 정보와 습득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 투자보다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건물 팔아서 배당주 샀더니 돈 벌었다 하시는 분이랑 글로벌 주식 샀더니 기대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 이야기를 하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고액 자산가 한 분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금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포트폴리오에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왜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 시집 보낼 때 그때 저희 압구정 PBD 쪽이었거든요. 자기 딸내미 시집 보낼 때 금값이 얼마인 줄 알았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너편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그때 얼마였냐고. 금이 그거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은 실물 통화의 대체 통화의 이 값어치가 있어요. 뭐 화폐의 축적, 그 가치 축적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사실상 있는 통화잖아요.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빠르게 반영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 본원 통화가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금값이 5배 올랐냐고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금은 하방이 견고하다는 이야기보다는 대체 자산으로서 혹은 전통 자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통 통화 정책에 대한 부정이나 경제 체제에 대한 부정이 심화되는 구간에서 금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을 저는 아직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이나 가상화폐는 은은 상업자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금에 상대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구간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금값 오른데 이런 이야기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금을 포트폴리오에 20% 15% 담았을 때에 저희가 6개월 동안 포트를 가져갔던 성과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재평가 가능 자산은 이런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자산을 좋게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이 잡히면 추가적인 변동성 구간에서 이 하방을 지지하면서 상방을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그냥 뭐 탑다운 애널리스트로 짧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통화보다는 재정의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요하게 봤고요. 아시아는 크게 세 가지 국가의 분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커머디티,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부가치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아세안이 있고요. 네.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하이테크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커머디티는 결국은 오일 베이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구간에서 글로벌 원자재가 수요만큼 돌아서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역 분쟁의 가장 큰 수혜는 아세안, 베트남에 같은 국가들이었어요. 이미. 그렇죠?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고 해서 수혜가 더 돌아서 물동량을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기는 손가락이 좀 그러네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무역 분쟁에서 제가 신과 함께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사람이 테크거든요. 왜냐하면 G2의 분쟁이 기술 분쟁으로 가서 글로벌 밸류체인 전반의 우려를 확산했잖아요. 그래서 테크 중심에서 돌아설 거라고 봤는데 대만이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한국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구간에서 더 뻗어야 되는 구간에서 이제 이 앵코브 우한이라고 이 WTO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맞은 건데 왜 대만과 한국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대만은 한국이랑 비슷하죠. 테크인데 반도체고 중국의 밸류체인에 있는데 대만의 반도체는 비메모리예요. 그죠? 거기다가 파운드리예요. 네. 그럼 얘는 뭐냐면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공급보다. 그러니 수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5G 데이터로 먼저 도는 거죠. 되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가 좋아서
이 공급에 대한 재고 과잉을 해소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연히 후행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중국의 5G 폰 출하량이 또 바뀌겠지만 작년 3월에 올해 전망치가 3천만 대였어요. 5G 폰을 3천만 대 팔 거다 내년에. 네. 근데 그게 6월에서 11월까지 오면서요 1.5억대가 됐어요. 5G 폰 출하량 전망치가 5배가 늘어났어요. 올해 전망치요? 네, 올해 전망치가. 그러면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5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품 업체들 가이던스 올리고 캐펙스 늘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 수혜를 대만과 일본은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부품 사업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대만에 있고 일본은 아시아 이머징은 아니지만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나 부품 업체들이 많죠. 이런 애들 주가가 다 더블 넘게 났어요. 그래서 얘들이 움직이고 이제 한국이 따라서 움직이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추세는 안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저는 독일, 중국, 한국, 대만, 인도에 대한 그림은 작년 10월에 보고서를 냈던 것처럼 저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많이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자산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정말 답 없는 애들. 여기 보면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자동차는 전통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때 이제 자동차에서 저는 사실 이 테슬라를 생각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되는데 그냥 저는 GM, 포드, 현대차 같은 애들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더 답 없어 보이는 신세계, 롯데, 이마트 이런 애들도 저는 체질 변화를 가져갈 거고 시장은 주는 밸류는 구조적으로 야. 올해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네. 이거는 우리 기억해 놓읍시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버리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그렇죠. 속해 있잖아. 에너지 정유 포함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거기다 신재성 문제. 에너지 지금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 야 신세계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이외에 어떤 매력을 느끼셨어요? 작년 월 그 아마존이 이 이커머스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가지고 오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프라인 애들이 다 나가 떨어졌죠. 네. 그죠?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백화점 애들이 마트에서는 뭐가 있죠? 올마트가 있죠. 네. 올마트가 올해 작년에 주가가 어땠냐면 사상 신고가를 했어요. 올마트가? 네. 사람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뭐 여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삼프로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리가 있고 친분이 있어서 그냥 선후배님들이랑 같이 소주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소주 하자 드려요? 네.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저는 세컨 무버라고 생각 안 해요. 엄청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글로벌을 같이 놓고 보면 너무 느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월마트가 사상 신고가를 경신한 배경을 저희가 글로벌 팀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마존드 당했다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네. 이들을 붙여서 아마존 때문에 나가 떨어진 애들이 들어서서 오프라인의 경쟁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얘들도 돈 안 되는 매장을 다 유동화 시켜버렸던 거죠. 그 돈으로 뭐랬냐는 거죠. 그 돈으로 월마트는 이커머스를 인수합병해서 자신의 플랫폼이랑 녹였고 자신이 오프라인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해서 월마트만의 배송 서비스를 간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익이 반등을 하죠. 그리고 영업인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매출이 2% 오르는데 순이익이 10% 늘어나요. 그렇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이익 곱하기 뭐가 시가총액입니까? 적용받는 멀티플이죠. 미국의 멀티플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 쩌리인 월마트가 아니라 새로운 배송 서비스로 온오프라인의 신유통을 하는 월마트에 적용받는 밸류에이션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2년은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적자 점포를 안 줄이는 방향 내에서 배송 서비스나 뭐 새로운 걸 하죠. 승인이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저착폭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환경의 저금리와 리치 환경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유동화시키기 좋은 환경 내에서 얘들이 가야 될 길은 뻔한 거죠. 근데 그 핵심 동인에 저는 쿠팡이 있다라고 봐요. 쿠팡을 왜 손정이가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넣지? 너무나 뻔한 비즈니스거든요. 쿠팡이 상당하면 나스닥에서 아마존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요.
전자상거래가. 네. 쿠팡 MS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50% 될까요? 아니죠. 겨우 10% 넘는 정도 그렇죠.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5위 마켓 내에서 아직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G2보다 높은 구간에서 10% 남짓하는 애가 50%까지 올라가면 탑라인 얼마나 열어야냐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갈수록 이익이 좋아지는 애들이고 이 플랫폼, 결국은 물류와 유통과 금융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확장성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을 얼마든지 뿌려낼 수 있는 거잖아요. 쿠팡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특히 손정의 비전 펀드가 망하는 구간에서 쿠팡 같은 애들의 상장은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걸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그럼 이 기업에 적용받는 밸류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 안 되는 오프라인 점포들을 줄여나가겠죠. 뭐 피에로라든지 이런 짓 안 하겠죠 이제. 그래서 본 거예요. 제가 티내진 않지만 재작년에 네이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이런 주식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전통자동차를 좋게 하냐고요. 또 정말 바보 같은 기업으로 보였던 현대기아차도 자신을 모빌리티 기업으로 정의해버리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부담스러운데 전기차니 오늘 말이 새도 네. 청취자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네. 이 어떤 기술이 진화해서요 이게 변하려면 기술이 진보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원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기술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변화시키려면 공급자의 결심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내연기관 차들이 이미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관련한 부분의 기술에서 상당 부분을 캐치업 이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를 제가 일주일 정도 물어봤는데 뭐 얻어탄 거긴 하지만 네. 아주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탔을 때 그 갬성이라 그러죠. 그 갬성을 누를 만한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막 비가 오면 뭐 내재되다 뭐 이런 것들. 저희 뭐 박음질 하나 때문에 벤츠와 BMW의 차이를 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네, 차도 없으면서. 근데 저도 그런데 내연기관 차들이 변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테크 기업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작은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현대차도 전기차 잘 만들 거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뭔지 아세요?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는 겁니다. 자전거 보세요. 막 그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거 쉽잖아요. 결국은 누가 하냐면 자동차를 생산하고 명품을 만드는 이런 애들이 플랫폼 기업이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영리한 애들이 누구냐면 나이키와 스타벅스죠. D2C라는 플랫폼을 심는 거잖아요. 네. 걔들이 이 디지털과 데이터를 녹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걔들 입장에서의 캐시플로우로 보면 잔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쩔어있는 이런 애들의 변화가 저는 네. 급격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평가 가능 자산을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아요. 국가별로도 네. 이제 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애들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독일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어서 뭐 이건 작년에 그대로 썼던 거라서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안 가지고 왔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희소한 성장인데 근데 이 기술 부분은 사실 워낙 우리 박석중 연구위원님의 또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중국 관련된 뭐 기술이나 소비주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지금 바로 얘기한 것 중에 네. 우리가 기존에 많은 얘기를 했던 분들과 우리도 호응했던 것들을 지금 굉장히 그 파괴하는 언급들이 있어요.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올해 여름에 캐시 들어와야 된다 저거. 비전 펀드에 돈 줄까? 저거 그래서 결국은 그거 정용진이 먹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고 정용진 아니고 정용진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도 아유 갬성 현대차 전기차 아무리 만들어봐라 그 테슬라 갬성이 나오냐 그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 네네네. 지금.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지. 자 지금 뭐 저희가 다른 얘기로 뭐 이렇게 시간 끌 저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니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그래서 뭐 사라는 거냐. 지금 막 마음이 급해요 지금 일부들 보시고 좋잖아 현대차도 좋아 보인다 대체 자산 일단 뭐 금이나 은이나 덜 올랐다 네.
그리고 그동안 쭉 내려오기만 했던 아, 쟤네들은 정말 이제 20세기 기업들이고 21세기에는 사라질 거야. 그래, 이번 생에는 쟤네하고 인연 안 맺지 말아야지. 그래. 그거 아니다. 이런 아니다.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뭔가 21세기의 코드를 따라잡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않다. 것이다. 어찌 보면 패스트 팔로워가 될 수도 있다. 그 갭을 빨리 좁힐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테마를 강조드렸잖아요. 이 대체 자산. 이건 그야말로 지금 시대에 맞는 중위험 중수익의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픽스 인컴이라 그러죠. 네. 고정에 대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변동성이나 가격에 대한 부담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캐시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 장세를 대응하는 핵심이 될 테니 배분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네. 이런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산의 1% 2%라도 가져가면서 이게 높은 비중을 가졌을 때 올라오는 장에서 아쉬움보다는 내려가는 구간에서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담보하는 자산의 개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표시 자산이라는 거에 아주 큰 가중을 줍니다. 그럼 20%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20 갑니다. 20만 원이면 한 돈도 잘 못 쓰다. 프로의 우체국입니다. 저 지금. 예. 아니 뭐 근데 금을 제가 하나의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외 주식팀에서 할 수 있는 건 글로벌 ETF로 대응이 가능한 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리츠나 인프라 같은 것도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 이것만 뭐 한 시간 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부동산 말고 나머지 리츠, 인프라, 대체 자산들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재평가 자산이 아니고요. 재평가 가능 자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로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가 있는 거고 숫자가 있는 거라서 이걸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과 한국과의 비교를 해서 그냥 그걸 말씀드린 네. 건데 국내 주식 시장에서 들으면 되게 넌센스한 접근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주식을 좋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길게 보고 롱텀리 이 주식의 제 이름을 넣는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라서 글로벌과 네. 국내를 동일하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국내 주식시장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고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강조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네. 희소한 성장 내에서 테크, 소비, 의료, 중국을 넣었어요. 근데 오늘은 차이나 베이스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아서 테크와 소비와 의료는 정말 서머리만 드릴게요. 테크는 크게 두 가지 산업이 나뉩니다. 근데 저는 플랫폼을 하는 회사와 네?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을 썩 좋게 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구글 뭐 이런데요? 아마존, 페이스북,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이죠. 왜 밸류에이션 때문에? 애플은? 애플이 이제 그 중간에 둘 다 있죠. 네,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라서 애플은 하드웨어를 좋게 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 반영했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크게 놓고 보면 네? 이 기업들은 전통 경제에서 이익을 수탈해 왔어요. 그리고 그 정통경제에서 수탈해온 이익을 정통경제로 내뿜지 않고 자신의 확장성을 통해서 계속 쏜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네, 그렇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현찰성 자산이 코스피 3년치 영업이익보다 많은 넌센스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풀려도 아마존과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다른 루트로 돈을 얼마든지 재투자를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이고 네. 전통 경제에서 수탈해온 애들은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 뭐 빅파마라 그러죠. 네. 뭐 머크니 존슨조앤존슨 이런 애들 보면 매출액의 10% 정도 R&D랑 M&A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은요. 매출의 거의 30% 가까이를 R&D랑 M&A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막대한 매출이 시드머니가 돼서 이미 추가적인 확장성을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죠. 미 대선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아마존을 누르는 게 대선 주자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왜냐? 아마존드 당한 기업들은
인당수로 나눠보면 훨씬 많겠어. 훨씬 더 많은 수준에 놓여있으니까 트럼프 탄핵 결의안은 상하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겠지만 이 아마존드 당한 기업들을 기반으로 이런 테크 기업들한테 반독점법을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의심의 여지 없는 통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나 세수 관련한 이야기들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구간,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디지털 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의심을 하죠? 얘들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하겠죠. 아마존이 하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글도. 구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맵에 뭐 내비게이션 이런 데나 네. 광고 들어가 있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다 광고 일주일씩 두세 개만 막으면 구글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거예요? 구글이 그런 짓 안 하죠. 다 대부분 코스트는 아더비치라고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가는 기업이에요.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을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얘들보다 투자를 하거나 기존 플랫폼에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는 까지는 좀,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드웨어를 좋아하냐면 뭐 말이 길어지는데 짧게 넘어갈게요. 통신이 진화하면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제가 예전에 공개 강연에서도 한번 만들었지만 4G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4G가 만들어져서 통신 기술의 진화를 받아들이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져서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SNS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사람과 콘텐츠가 연결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전통 광고 미디어 시장이 다 무너졌고요. 넷플릭스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SBS보다 시가총액이 몇 갑절 높은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모바일이 만들어져서 사람과 마지막으로 뭘 만나냐면 상품이 만들어서 전통 유통과 제조와 물류 시스템 다 바뀐 거잖아요. 지금은 어느 세상이냐면 5G가 만들어져서 통신기기가 다시 지나야 되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AI나 IoT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현재의 5G 인프라 이 3.5, 2.8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28GHz까지는 나와야 답이 나오는 거라서 앞으로 5년을 넘겨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지금은 이거죠. 2012년에 4G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우위로 시장을 2016년도까지 먹었어요. 13, 14, 15, 16 이게 뭐죠? 기술에 대한 우위죠.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렇죠. 그게 2019년, 20년에 만들어져서 뭐 다음에 혹시나 제 보고서를 검색해서 글로벌 테크 빅사이클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그 사이클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건데 저는 하드웨어를 다시 부각돼야 되는 구간에 나올 거고 그 구간에서 새로운 서버는 수요를 보고 후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정상화될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좋게 보고 있고 소비는 전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소비는 뭘 보냐면 제가 개인 투자분들이나 막 CIO분들, 높은 분들 만나면 소비주에서 글로벌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싶으면 신입사원 대리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 밀레니얼이 아닌 세대들은 모르는 거죠. 저는 밀레니얼입니다. 네, 여기 밀레니얼이 있으시라고 없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밀레니얼은 80년대생 이후를 이야기하는 섭섭해지네. 보통 유통 플랫폼이 변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으로 가네. 백화점 없어지고 오프라인 없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난 10년간이었고요. 앞으로 10년은 뭘 보고 있냐면 D2C 드론을 보셨나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이게 뭐죠? 나이키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마존에서 안 파는 거죠. 이걸 나이키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려고 용 쓰는 기업들도 많고 먹는 회사들도 하죠. 미스터 피자, 스타벅스, 심지어 루이비통, 캐링, 구찌까지도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팔면서 기존 매장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물류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 데이터의 고객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2019년 미국 실리콘밸리와 패션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고 공유 경제를 하는 애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사버리는 일들이 벌어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 제가 소비에 뭐라 적었냐면 밀레니얼 플러스 차이나 플러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의료는 저랑 같이 한 장투로 해보신다면 전 두 가지 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가 우주 산업.
우주요? 네. 저는 우주 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장기적으로. 뭐 한 200년 이렇게? 아니요. 주식 시장은 그 200년에 있는 이슈를 내년부터 프랜차이징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뭐 인터넷 산업들이나 스페이스X 같은 산업들이 단기간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올해 엄청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중국이 제일 먼저 시행을 할 것 같고요. 미국이 제일 답 없는 게 의료보험 제도잖아요. 미료 의료보험 제도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디지털 헬스 원격 진료. 그리고 그 처방전이나 의료진이나 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온라인화 시키는 거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렇죠. 일단. 근데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저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랑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의료라는 산업이 워낙에 마켓이 커요. 팀쿡이 스마트폰 시장은 요만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료 시장이 훨씬 뭐 몇 갑절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플이 진출하고 있고 아마존은 여기에 목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전 좋게 보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국이에요. 오늘 삼프로님의 요청으로 중국 이야기를 드릴 텐데 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시장에 가장 큰 저항이 있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중국. 네. 저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를 사는 전략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한 사태를 저는 주가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보는데 이런 조정이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야 되는 건 상해 종합지수가 아닌 것들이고 중국의 투자는 한국의 고정관념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차트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13페이지 보시면 네. 일단 지금부터 한번 마음을 열고 중국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근두근하냐 오랜만에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13페이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의 인생은 틀렸어 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 중국 투자만 좀 바꿔보자 시라는 네, 들어보자고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우 영진아 너 지긋지긋한 가난 와, 어깨에서 떨어지질 않아 정프로는 더블S 헤어진 돈이 있거든요 네. 좋겠다 자, 다 헤어집니다 이제. 90년부터 상해 종합지수를 길게 보시면 아주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가운데 추세선을 하나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추세선을 하회하는 조정이 나오면 반드시 주식시장의 순환적인 기회가 나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적인 장에서 아웃퍼폼했던 주식들은 항상 컬러를 바뀌어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국 주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기 투자. 그리고 고성장이 나오는 시장은 될 거야. 근데 이런 관념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기 투자의 타이밍을 못 맞췄기 때문에 고객한테 인내를 강요했던 거예요. 증권사나 운용사가 저도 마찬가지. 그 중에 이제 제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중국의 시장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중국의 산업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보시면 그건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코스피에서 찾은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시장이 아닌 기업과 산업을 사야 되는 구간인데 회색선이 코스피예요. 네. 이 시계열이 똑같진 않아요. 그냥 비슷하게 만들려고 시계열을 조금 압축해놓은 것도 있는데 아. 한국의 코스피가 100에서 1000을 가는데 10년이 안 걸렸고 10년 정도가 걸렸고 네. 1000에서 2000을 찍는데 사실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가는 상해종합지수의 장이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한국 투자자에서 코스피를 10년, 20년 묶어놓고 1000에서 2000을 갔으면 더블 났으니까 이게 괜찮은 투자자냐? 아니죠. 이때 뭘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죠. 고성장하는 나라는 절대 인덱스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가격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비용을 뺀 이익을 기반으로 나오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EPS 곱하기 PER이 시가총액이잖아요. 고성장하는 국가는 반드시 재투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레버리지와 재투자의 확대로 EPS는 별로 안 좋은데
재투자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저금리 환경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레벨업을 하는 건 80년대 후반에 미국과 2000년도 초반에 한국은 공통점은 뭐냐면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이 낮아졌다는 거고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아시아의 다섯 마리 용에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시장을 사야 되는 시장입니까? 성장을 사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은 성장을 사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플레이는 트레이딩이에요. 바이 앤 홀딩이 아니고. 그리고 섹터나 주도주들은 아주 명확한 관점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본다면 중국이 마켓을 조정받으면 저가 매수로 15% 인덱스 먹으려고 ETF를 사는 게 아니고요. 비싸서 못 샀던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중국의 성장주를 사기에 너무나 좋은 적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떤 것들을 좋게 보냐? 그러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중국의 부채와 성장률 둔화 문제예요. 네. 저는 정말 채권을 하시는 많은 고액자산가 분들이나 이 자금 집행 기관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중국에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우려들을 부정하냐? 아니요. 100% 동의해요. 채권쟁이가 보는 중국은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의 동인인 겁니다. 채권쟁이 뷰도 맞아요. 하지만 주식쟁이 뷰는 뭐냐면 성장을 보는 거예요. 한국의 성장률 몇 프로예요? 2%대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성장산업이면 곱하기 2에서 5% 정도 성장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3년 연속 5%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적어요. 우리 그 긱스블루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은 성장률이 7% 6%대잖아요. 6%라고 가정하면 중국에서 성장산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년 CAGR 평균으로 15% 정도 성장해야 돼요. 그럼 15% 산업이 성장하면 그 안에서 20, 30% 성장하는 기업 나오겠죠. 그럼 주식쟁이가 보는 시각이랑 채권쟁이가 보는 시각이랑 똑같은 게 말이 되냐고요.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념은 뭐냐면 중국이 망하면 그때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분만 느끼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산업에 대한 계정에서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아서 6개월 이상의 관점에서 업종과 산업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5페이지가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자칫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가운데를 보시면 성장률은 높인데 가운데는 성장의 무게잖아요. 매년 늘어나는 증액이에요. 증액은 계속 늘어나죠. 우측에 보면 IMF, 월드뱅크, UN이 전 세계의 성장 기여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거의 20, 30%잖아요.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중국의 눈을 감아버리면 전 세계 성장의 3분의 1을 안 보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국의 흑백 논리로 중국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는 GDP는 16페이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진이에요. 가로축이 매출액 증가율 3년 평균이고요. 세로축은 설비 투자 증가율 3년 평균이에요. 이게 뭐냐? 매출액은 현재의 성장이죠. 네. 설비 투자는 미래의 성장이겠죠. 그러면 일사분면으로 갈수록 중국의 성장 산업이 나오는 거죠. 회색 산업이 뭐죠? 한국의 시크리컬 시총 상위 업종들이었잖아요. 2012년부터. 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네. 중국의 성장 산업이고 이 산업들의 주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주고 이걸 정리해주는 게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해주시 팀입니다. 저희 최원성 연구원도 몇 번 왔었잖아요. 네, 알아요. 네, 저희 탑 복성제야. 예. 답 없는 좀 그나마 못 오른 주식을 아 그렇습니까? 네, 가지고 계신 거 그 이야기를 한 거고 17페이지 보시면 네. 제 마음이 급합니다. 네, 저녁 약속도 있고 이게 길면 소비자 그 시청자분들이 지루해하시기 때문에 네. 17, 18페이지는 그러면 중국의 성장산업은 뭔데를 그냥 짧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17페이지는 이제 GDP는 막 그 소비, 투자, 수출, 뭐 정부 지출 이런 걸로 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실질이고 잠재 GDP로 중국의 지속성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본, 요소생산이랑 가는 건데 결국은 18페이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절 보시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3 플러스 1 전략이에요. 부경제를 디레버리징,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여력이 줄겠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 뉴 이코노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쪽 산업을 육성해서 여기에 대한 깊이만큼 여기에 대한 높이로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금융 시장의 역할을 높이는 게 시진핑의 100페이지 넘는 개혁을 한국의 주식 시장 참여자가 이해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흔들어 놓은 거죠. 트럼프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크니까 구조 조정 들여버리지 못하고 통합장하는 거잖아요. 뉴 이코노미는 패스트 트랙으로 가려는데 계속해서 막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금융 시장이 어떻게 안정적이냐고요. 이 틀이 무너지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중국 주식 시장을 좋게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네. 긴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중국이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플레? 인플레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같이 호흡하고 싶어서. 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폴트 리스크를 가져가는 방법이요. 100의 잠재 성장을 하는 나라가 200의 실질 성장을 하는 방법이 뭐죠? 부채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이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성장을 해오다가 부채를 디레버리징 한다 그래서 역성장으로 가져가 버리면 기존 부채가 다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할인율을 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수익 리스크 채권 금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미국의 80년대 후반이랑 아주 비슷해요. 금리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으로의 자금의 이동? 이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자금은 부동산과 그림자 금융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림자 금융은 1% 뭐 실질 금리가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3% 4% 수익률 준다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린 건데 그 3, 4% 나왔던 자산들을 못 넣게 지금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 수익률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계속해서 LPR이라는 게 우량 이 대출 금리거든요. 네. 이 무수익 리스크 채권의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도 예전처럼 가격을 못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일드 커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차트가 다 있는데 네. 다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핵심은 네. 중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선진국만큼은 아니지만 파격적으로 무수익 리스크 채권 금리를 낮춰서 기업의 금융의 비용 조달의 코스트의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레버리지예요. 부채죠. 네. 주식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건 부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금융시장을 넓혀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제가 우리 신한금융투자 브로커들이랑 서로 애널리스트랑 아무래도 밥 먹으면 칙칙한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한국의 거래대금 5조 7조인데 중국의 50개 기업의 차이넥스트 그 스타마켓이라고 하는 중국판 나스닥이 하루 거래 5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개방이랑 주식시장 부양정책이랑 이 금리 하락을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무역 분쟁 이후에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산업은 금융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내에서 재평가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19페이지 보시면 네. 중국 인덱스 안 보셔도 돼요. 왜 안 보셔도 되냐면 19페이지 한번 좌측이 뭐냐면 상해 종합지수 이런 박스권에 있을 때 중국의 개별 종목을 보세요. 50위주 신고가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 못 가지만. 우측이 신고가 업종들인데 이거 다 우리가 섹시하다고 이야기하는 투자 테마들이잖아요. 이런 테마들은 다 신고가예요. 역사상. 중국이 인덱스가 안 됐다고 종목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그럼 뭐가 내리고 있어요? 전통산업들? 전통산업이 안 좋아요. 은행. 뭐 시크리컬. 철강화학. 철강화학. 이런 애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작년에 차이넥스트 YTD 수익률은 좀 비겁해요. 1월 1일에 주가가 어떤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 중국에서 대표적인 코스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차이넥스트거든요. YTD 수익률이 50%인가 아세요? 인덱스가? YTD라는 거 연초 1월 1일 대비 지금까지의 수익률이에요. 12월 30일까지. 인덱스가 50%면 종목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중국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우려스럽다고. 근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주식쟁이들은 코스닥에서 성장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스터디를 했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기회가 없으면 로컬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20페이지는 그러면 너 뭐 좋게 보는데 뭐 이런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여전히 성장주 상대 강세를 기대해요. 그리고 중국은 특이한 패턴이 있어요. 주가의 저점일 때요. 인덱스가 돌아가기 전에 대부분 라지캡들이 무슨 캡들이요? 비잼인가요? 라지캡들 막 라지캡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 에너지 막 이런 애들이 좋아요. 왜죠? 부양책을 하니까. 근데 그 이후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돌아서는 게 미들캡이라고 중급 정도의 애들인데 그게 소비재 애들이에요. 마우타이. 이제 마우타이는 미들캡이 아니에요. 라지캡이. 엄청 비싸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오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뭘 좋게 보냐면 시각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투자할 때 아 중국 애들이 이제 라면 먹기 시작하고 여행 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게죠. 이런 개념으로 중국을 보시면 안 돼요. 중국은 우리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훨씬 많고 상해 인당 소득은 1선 도시 3만 불이 넘어요. 거기에 있는 제 친구들은 한국이 자기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 경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2016년도에 사드 먹고 중시장 안 보잖아요. 답이 있는 주식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뭘 좋게 보냐면 테크 퍼스트예요. 네, 저는 증거가 남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3년 안에 중국에 닷컴 버블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중국의 기술주들이 한번 뽑을 수 있는 장이 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닷컴 버블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정부가 금리를 구조적으로 내리면서 아주 낮은 할인율의 환경을 2000년도 초반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이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구간이 되게 큰 구간에서 미래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많은 돈을 투하했어요. 저는 그 필요적분 조건을 중국에서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이 5G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산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이 80배, 70배인데 이런 주식들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국의 제약 소비주 MS가 1등인 기업들, 저는 이런 기업들 관심 없어요. 지금부터 중국에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건 서비스 업체들이에요. 뭐지? 서비스 업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막 이런 거죠. 중국의 교육 업체들, 중국의 뭐 최원성 연구원이 강조하던 막 네. 건강 검진 업체들, 그렇죠. 백신 건강. 업체들 그런 애들 주가 보셨어요? 이 장에서도 안 그리고 계속 날아갔었잖아요. 백신 업체들, 뭐 헬스케어도 뭐 다 그런 식의 애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1페이지가 이제 저희 차이나 유니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화 기술 그러면. 제가 저희 기업을 보는 팀원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AI 기업? 야 고르기 너무 쉽잖아. 왜요? 트럼프가 CCTV라는 걸 규제로 해가지고 어떤 기업 규제해야 되는지 다 찍어줬잖아. GT, 하웨이 다 찍어줬잖아. 미국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지금 밸류를 뽑는 애들 저희가 다 본 거예요. 그 하나가 대하기술이에요. 그리고 썬란서키 북팡하창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밀어왔던 주식들이고 뭐 낭조정보가 서버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에서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삼성전자 메모리를 비메모리를 사고 메모리를 사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담는 틀의 기업에서 중국의 가장 높은 MS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애들이 내년 기준으로 PR이 30배 초반 20대 후반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 좋게 보고 있는 거고 헬스케어 같은 애들은 화란바이오, 금우바이오 이런 애들이 네. 혈액이나 동물용 백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중국도 이런 내상을 입고 난 다음에 대지혈병 같은 거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의무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시장들이 구조적으로 커지는 거고 소비재는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죠. 중공 교육각이 공무원 합격 시험은 에드윌 같은 기업이에요. 왜 이게 구조적으로 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공무원 산업이 되려면 부모가 재산성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베팅을 안 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주는데 제가 에드윌의 같은 기업에 초기 엔젤 투자를 한 사람은 얼만큼 성견지명이 있었을까라는 건데 지금 서경석 지금은 우리가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압도적인 점유율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최원성 연구원의 커버리지지만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건 온라인 MS가 너무 작아요. 전체 수익에서. 확장성이 되게 크다라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영업레버리지 엄청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홍기체인, 뭐 중국의 편의점, 뭐 이런 아이가 없죠. 그리고 노량진 학원 같은 회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네. 뭐 별거 다예요. 그 대학원도 하고요. 되게 선생, 중국이 지금 선생님들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야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되게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개천용이면 교사나 공무원 안 하는, 아니 옛날에 안 했지. 지금은 막. 부모가 집안에 사줄 수 있어. 그럼 난 평생 그냥 가족 안정적인 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것만 있으면 내 인생 된다. 당연하지. 저는 그걸 되게 내가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없었구나. 여기 세 명 다 그런 쪽에는 시켜줘도 안 하지. 그렇죠. 공무원 쪽은 우리 뭐 그게 안 돼. 저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깨에서 안 떨어져. 된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남 어디가라는 강남 언니라는 플랫폼 아시죠? 그게 이제 중국의 신향이죠. 중국에서 가장 근데 이걸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건 저희는 진입 장벽이 낮은 기업은 투자하지 않아요. 해외 투자자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진입 장벽이 엄청 중요해요. 왜 누가 저 브로커 더 싸게 좀 글로 가는 거 아니야? 후기에 DB가 있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강남 언니를 왜 쓰냐고 제 옆에 주위에 지인들 남자들도 성의 많이 합니다.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애들 그 밑에는 이제 조금 이 개인 투자분들 좀 어려운 주식들인데 뭐 네. 이런 애들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분 만에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근데 그걸 이제 또 짜내듯이 해야 돼서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강성적인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강성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저항이 크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섹시하거나 전혀 반대일 거라고 단언해버리는 어투였을 겁니다. 분명히.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기존의 중국을 글루미하게 보거나 나쁘게 보시는 시각을 비판하지 않아요. 2박 3일을 줘도 저는 중국을 저보다 나쁘게 이야기하기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쟁이니까 그게 지난 10년 동안 중국 주식시장에서 증명됐던 이야기고 저성장을 겪고 있는 성장이 부재인 한국 시장의 돌파구가 될 거라서 여기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넓혀서 아까 말했던 안전자산이랑 같은 그림으로 가져가면 맞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글쎄, 저 박성준 의원이 워낙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뭐 아까 무수익 리스크 자산 뭐 이런 용어도 잠깐 헷갈리고 했어요.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고 야 이렇게 하니까 1등 하는구만. 박성준. 이렇게 하니까 국민연금 우체국이라고 하는 우정이라 그런데. 아 우정 자본부. 우체국도 되지. 사회연금에서 야, 그 주문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내가 지금 내가 펀드 매니저 해두면 설득 당했잖아요. 아 그럼 매매 팀장 불러가지고 야 저 신한금융 투자 저 퍼센트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중국 주식 사라 그러고. 이거 다 개별 종목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후광통 거래만 되는 애들로. 섹시한 스토리인데 마음에 걸리는 게 혹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리스크는 있어. 그러나 이건 좀 감안하자.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없는 건 없으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G2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테크에 대한 저항이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런 업체를 탄압하는?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 무역 분쟁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트럼프랑 중국의 넘버포가 사인을 안 해. 이건 외교적인 이런 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는 봉합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재선을 위한 카드를 그렇지. 중국에서 얻었어. 네. 그리고 중국은 선물을 해줄 거야. 네. 그럼 중국은 9개월 동안 뭘 해주려고 이걸 해줄까 라는 생각이에요. 중국은 9개월 동안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미국과의 트러블을 만회할 수 있는 엄청 큰 변화들을 내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바라는? 미국이 중국한테 걸 수 있는 태클이겠죠. 그래서 지금 하웨이가 구글 걸 쓸 수 있고 마이크론 걸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로컬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대만 저 그리고 대만이랑 네. 테크에 대한 기술적 영업 그걸 아주 줄이고 한국이랑의 간격 개선도 도모하고 있고 다른 밸류체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테크는 로컬 기업들이 무조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저항들의 변동성이 크고 금융시장에 뭐 얘도 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하나의 이 물방울일 거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고 깨질 수가 있는 시장에 대한 그림을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제가 팀원들한테 강조드리고 저희가 기업을 보면서 강조하는 건 해외 기업은 확고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산업이 3년 동안 15%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데 그 기업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우위가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향 여지가 아니더라도 EPS만으로 주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을 보고 일단 처음에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라서 좋습니다. 저는 좀 빨리 살아가야 돼 갖고요. 조금 일찍. 아니 저 정프로는 그 신한금융투자 그 해외 저 박석중 팀장 그 저기 팀원들하고 이 프로그램 제작을 했잖아. 아니 이 여기 나오는 제목들 종목들이 다 했잖아. 거의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그때 맞아요. 샀으면. 근데 그때 왜 안 샀어? 그때요? 그때는 갖고 있었지. SS 때문에. 아 WS 헬. 쌍용 양회라고요. 헬은 뭔지 알아요? 헬? 헬릭 스미스. 예, 네, 그때 제 주위도 그 종목에 네, 상처가 뭐, 있으신 분이. 아픈 과거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저, 최근에 헤어졌어요. 네, WS 헤어졌습니다. 하고. 이혼했어요. 네. 자, 그렇게 저는 지금 빨리 지금 사러 가야 되니까. 네, 하여튼 오늘 제가 살려고 합니다 이제. 자, 뭘로 신한 예술로 사는 거예요? 더블 드래곤. 아니요, 저는 바로 직접 갑니다.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아, 박석중 의원 역시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습니다. 아,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 솔직히. 딱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기억하실 텐데 뭐 증거가 나오니까. 아, 증거가 나오니까. 네. 하지만 우리 그만큼 충분한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예. 진짜 설득 당하네. 좋습니다. 설득 당해. 자, 우리 109번째 신과 함께는요. 우리 똑똑한 사람들 다 빨아먹고 있는 여의도의 블랙홀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위원님과 함께 해봤고요. 우리의 투자 약간의 안개가 굉장히 명쾌하게 좀 거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뭐예요? 그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 좋은 기회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 안효화 교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안 교수님은 한번 크러쉬 올 테니까 그때 사라. 좋긴 좋은데 기다려라.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저는 네. 그분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중국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주식쟁이 입장에서요. 빠지면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6만 5천 원까지 오면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사서 성공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 안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고 선별적인 자산을 통해서 가는 거지 그걸 예단해서 중국 그래서 금융위기나 짓밟거나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기회를 안 줄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투자하기 적정한 시장이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산은 없을 거예요. 안 교수님 얘기는 이 개별 종목 단위에서 주식 투자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중국에 대한 태도. 예를 들면 뭐 딜. 예를 들면 뭐 예를 뭐 보험회사 망한다. 그럼 그런 거 사고. 뭐 그 아셋들 막 내놓잖아. 뭐 그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아, 109번째 신과 함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석중 연구위원님은 조만간 또 또 다른 코너 하나 또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좀 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